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세에 LG화학이 2차 전지 소재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핵심 사업장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에 돌입한 LG화학. 단입자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금속을 하나의 입자 형상으로 만든 소재인데 배터리의 수명이 기존보다 30% 이상, 용량이 10% 늘어나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꼽힙니다. 첫 생산 물량은 오늘 7월부터 글로벌 고객사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27년까지 단입자 양극재 생산 라인을 청주 공장에서 구미 공장으로 확장하고 연 생산 규모도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최근 2차 전지 소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르게 생산 설비를 늘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연산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올해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2차 전지 부문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생산 능력도 올해 12만 톤에서 2028년 47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활용해 약 2조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지난 4월 이후부터 가동을 멈춘 NCC 2공장 매각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익산 양극재 공장 매각, 생명과학 부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사업부 매각, 석유화학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사업 효율화를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부문 매출을 2030년 3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인데 당분간 선택과 집중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